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에 하락폭이 1% 넘게 나오다가 만회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조금씩 줄면서 코스피는 0.35%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 시총 상위의 SK하이닉스라든지 네이버,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가 그래도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낙폭을 0.49%대까지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루 사이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를 반복을 하다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어쨌든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조금 하락을 만회하려고 하고 있는 시도가 보이고 있는데 자, 최근 시장에 너무 재미도 없고 하락은 점점 커져만 가고 내가 가진 종목의 손실은 커져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해결책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고수들과 함께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응원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해법을 알고 싶다,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보내주실수록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좀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자 주세요. 매수하고 싶은 이유도 함께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그것도 매수해도 괜찮을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문자는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앞선 서에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정보 저희가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이 노란톡 메신저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QR코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 인증을 딱 하시면 바로 이 노란톡 메신저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잘 이용해 보시고 QR코드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필요한 정보도 함께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란톡 메신저를 포함해서 이데일리 TV와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채팅방을 개설한다거나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면 투자자 여러분들께 1대1로 채팅을 대화를 신청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QR코드로 들어오시는 입장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이 노란톡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만 함께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들의 연락은 될 수 있으면 차단하시거나 접근하지 않으시도록 좀 유입 당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순서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즐겁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시작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좀 팔고 있고 코스피에서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고는 있지만 너무 미미하고 개인만 또 열심히 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시장 어떨지 김상현 전문가께서 먼저 좀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빠진 부분들 네. 때문에 이제 오전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그때 오전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지금 들려온 뉴스들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지금 뭐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국에서 뭐 봐야 될 것들은 뉴스에서 인플레이션이 많았는지 아니면은 부양책 관련 뉴스가 많았는지 이제 그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되고 어제 우리나라가 시장이 10시, 10시 반 이때쯤부터 빠지기 시작했었는데 네. 이제 그때 항상 이제 앞으로 주식 하실 때도 10시, 10시 반에 좀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장 먼저 쳐다봐야 될 게 중국입니다. 중국 관련 중국이 이제 그때 이제 개장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분위기를 보는 거고 오늘도 보면은 10시, 10시 반 기점으로 오히려 증시 낙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중국 개장 이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일단 어제는 뭐 중국에서 뭐 유동성을 좀 회수한다는 얘기가 다시 나왔죠. 예전에 뭐 15금리나 이때처럼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유동성 회수를 보여서 이제 뭐 발작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씩 매물이 빠지는 흐름이 나타난 건데
오늘은 오히려 뭐 10시, 10시 반부터 조금 회복되는 거 보면은 어제보단 좀 완화되거나 좀 유동성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타 자세한 것들은 뭐 뉴스로 나와야 봐야 알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뭐 중국 분위기 쪽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미국에서 뭐 나스닥이 많이 빠지면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지고 다우지수 S&P가 견고하다라고 하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대형 기술주가 빠졌거나 반도체가 빠졌거나 아니면은 뭔가 세금 관련된 뉴스가 나오거나 이제 그러면은 나스닥이 좀 다른 종목들과 좀 약한데 어제는 세 개의 뉴스가 다 나왔잖아요. 반도체 안 좋았고 테슬라 관련돼서도 비트코인 관련돼서 테슬라가 좀 빠지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옐런 재무장관 세금 관련된 얘기도 했었고 이 얘기는 뭐 아직까지 뭐 시장을 뭐 하락으로 바꿀 만한 다이나믹한 뉴스가 되지는 않거든요. 금융시장을 뭐 위기로 빠뜨리는 뭐 그런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그러면은 뭐 빠지지도 않겠다라는 거고 일단 올라가지도 않기 때문에 종목은 계속 개별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 개별주 위주로 계속 움직이고 요즘에 대두값 올라가다 보니까 이 대두 관련돼가지고 요즘에 뭐 아르헨티나 쪽 뉴스도 있고 러시아 쪽 뉴스도 있고 미국 내 뉴스도 있고 지금 뭐 가뭄이 겹치고 또 관세도 겹치고 이렇게 겹치다 대두값이 올라가니 이런 팜스토리 같은 종목들도 올라가고 또 일부 정치 테마주들 그다음에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뭐 백신에 대해서도 종목들이 움직인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요즘에는 뭐 상승 하락 둘 다 좀 답답하잖아요. 답답한 상황에서 좀 지금 당장 뉴스가 나오는 것들 지금 당장 뉴스 나오고 시세 안 좋은 종목들은 그 뉴스 받고 좀 올라가는 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대형주는 증시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시는 거는 말리진 않겠으나 지금 당장은 개별주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드리고 개별주가 어려우면은 개별주에 대해서 뭐 괜히 물리는 것보다는 내가 보던 대형주들 빠질 때 조금씩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먼저 시장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어제도 뭐 김상현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에서 뭐 국채금리와 관련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중국 쪽도 그리고 저 잘 살펴봐야 된다. 중국 시장과 최근에 연동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따가 또 이렇게 중국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시선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황관 저희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만은 그러면 저희 시간만 또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아침에 개장은 되고 또 하고 여러분들이 기준이 없게 매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딱 기준을 좀 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일단 현재 지수가 3065입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해서 네. 2950선까지는 일단은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단으로 3250을 뚫어주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이 박스권 일단 박스권 장세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안에서 이제 눈치 보기와 변동성도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올라가기에는 상승 모멘텀이 없고 내려가기에는 아직 풀려있는 유동성이 있고 그렇다고 크게 하락을 만들어줄 만한 모멘텀이 없고 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개별주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새싸움이거든요. 매수세하고 매도세하고 새싸움인데 네. 현재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보시긴 힘든 변동성 구간에 있다는 점을 일단 여러분들 인지를 하세요. 시장 전체적으로 상하단을 좀 잡고 생각을 하셔야지 내 마음이 좀 편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식이 빠지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1.44%까지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이미 1.44%에 내 마음은 진 거예요. 내 종목들도 뭐 빠지고 있으니까 힘든데 오히려 지수에 대한 상하단 폭을 놓고 있으면은 내가 좀 매매하기에는 편한 부분도 있고 이 상황 이 안에서 이제 개별주들을 찾으시면 되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안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뉴스만 보시는 경우들이 있고 뉴스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일 때 따라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수익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쿠팡 관련주들이 워낙 많이 날아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쿠팡을 거래해보시고 저도 이제 쿠팡 많이 쓰는데 거래해보고 또 골판지 같은 경우들 많이 쓰는 거 박스 같은 경우 저희가 말씀드렸던 적도 있었어요. 방송에서 또 심지어 동방 같은 종목은 저희가 방송 추천드렸던 적도 있고 한 세 번 정도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한수한무 뭐 거북이와 두루미를 제가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나니까 네. 그런 것들도 지루하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분들이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위에 딸려 들어가신 분들은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즉 모멘텀들이 있는 개별주들 위주로 조금 여러분들이 포트를 짰으면 좋겠고, 그게 뉴스를 보고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들 다 알고 여러분들이 알 정도가 되면은 늦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보다는 차라리 그 후에 모멘텀이 있을 것들 좀 지루하더라도 여러분들 지루한 구간을 갖고 사야지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시장은 좀 보면서 매매를 하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빠졌는지 올랐는지 모르면서도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 왜 내 종목이 빠져라고 할 때 저희한테 왜 제 종목은 빠져라고 하기보다 시장이 빠지니까 같이 빠지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그 폭이 큰지 안 큰지도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영재 전문가의 시선까지 함께 시장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체크를 해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수의 픽과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내가 가진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샵 3772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이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보내주실수록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아니면은 이 기회에 조금씩 매수를 해보고 싶다. 가격이 낮은 것 같다. 좋은 회사인데 이런 종목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자 주세요.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매수해도 괜찮을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문자는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앞순서에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여기에다가 종목 상담 신청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문자로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 자,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도 저희가 알려드리는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도 개설해놨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는 방법, 자,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인증하셔서 바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이 QR코드 사용 방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의 말씀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TV와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한 사람들이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다거나 여러분들에게 1대1 대화를 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QR코드로 들어오시는 분들, 문자로 신청해 주신 분들만 함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약속의 시간 11시 11분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오늘은 또 어떤 고수의 픽이 공개가 될까요? 고수의 픽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 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수의 픽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죠.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셔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을 해주시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를 클릭하실 수 있어요. 클릭해주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가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를 클릭해보면 저희가 그날 매일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그날 살펴보고 관심 가져야 할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리스트를 올려드리는데 자, 오늘은 몇 가지가 올라와 있을까? 7개가 올라와 있네요. 7가지 종목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이 종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잘 힌트를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알겠다. 내가 옛날에 매도했던 종목 아니면 매수했던 종목이다, 거래해봤던 종목이다라고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이름, 명칭을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두 분의 전문가를 응원하는 메시지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 고수의 픽을 잘 활용하셔서 수익을 봤다, 수익을 인증해 주시는 문자도 좋습니다. 두 분을 웃게 해주실 수 있는, 흐뭇하게 해주실 수 있는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었는데 자, 그중에서 오늘은 5번입니다. 5번 새땡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5글자짜리의 종목, 5번 종목입니다. 자, 힌트를 먼저 김상현 전문가께서 주실까요? 네, 새로 시작하는 5글자 종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그렇죠. 많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코스피 유통업에 이제 속하는 회사이고요. 가격은 이제 3,000원대입니다. 사실 종목만 봤던 분들은 아, 이 회사가 코스피였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뭐 들어보던 거에 비해 생각보다 그래도 뭐 코스피 상장될 만큼 괜찮은 회사였고 그다음에 괜찮은 회사고 3,000원대 지금 거래가 되고 3,000원 중반대고요. 게다가 이제 이 종목이 한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막 유행을 탑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권에서도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가덕도 관련돼서 이 경남 지방 가덕도나 그 부근 뭐 거제도부터 해가지고요 뭐 울산 포항 이런 관련돼서 뭐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시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도 테마가 네. 좀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뭐 이전에 이제 대선에 나왔던 그 후보 중에 한 명 정치 테마주로도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정치권 관련돼서도 이제 거의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하는 일보다는 이 좀 테마나 이 정치 테마나 가덕도 테마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요즘에 가덕도법 관련돼가지고 시세도 어제 한번 나왔다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관련돼서는 뉴스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차트를 보았을 때 수급이 크게 뭐 죽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눈여겨서 볼만 하고요. 또 제가 시황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나오는 뉴스들과 이런 개별주 위주로 종목들을 좀 풀어 나갈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관련돼서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해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의 종목 첫 번째 힌트는 김사연 전문가께서 주셨습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돼서 어제도 약간 변동이 있었죠. 그러면서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자, 이렇게 저희가 또 1차 힌트를 드리는 중에 이 종목이 또 약간씩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좀 횡보를 하다가 이제 조금씩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0.4% 정도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지금 분봉 이 종목 새 땡땡땡땡의 분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씩 시청자 여러분들이 감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청자분들 차트로 보여주시는 분들 말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용기 전문가께서 힌트 좀 더 주시죠. 일단 하는 일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테마들도 주로 이제 테마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고 테마와 관련돼 있는 이제 종목들이 많은데 일단 플라스틱이나 고기능 수지 등 플라스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하는 일도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플라스틱 제품들을 국내 대리점 판매 및 일본에 수출하는 회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새로 시작한 다섯 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무슨 플라스틱 뭐 이런 종목들을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에 두 글자 뒤에 세 글자 이렇게 나눠서 이제 종목을 생각해 주면 되고 앞에 두 글자는 앞에 이제 셋자는 드렸죠. 셋자가 이제 원래 지금 어의 이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아의 이였으면은 딱 봐도 제가 먹는 힌트를 드렸겠죠. 가을이 이제 제철, 겨울이 제철인 어류라고 해야 될까요? 물고기는 아니고 이제 갑각류인데 갑각류를 제가 이제 작년 겨울에도 가을에도 이제 여기 가서 먹는다 대명항 이런 데 가가지고 부시고 온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 이제 두 글자를 갑각류에 두 글자를 써주시면은 되고 이제 초고추장에 찍어서 요즘 저는 옛날에는 초고추장에 먹었는데 요즘 초고추장에다 와사비를 타서 먹으면은 또 기가 막힙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를 드실 때나 또는 이제 이런 갑각류나 뭐 게나 이런 것들을 먹을 때도 한번 참고하셨으면은 좋을 것 같고 뒤에 있는 세 글자는 이제 세계로 뻗어 나가겠다. 이런 느낌. 실제로도 지금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뻗어 나갈 때 지구촌 이런 느낌의 세 글자를 넣어주시면은 오늘 새로 시작한 다섯 글자의 종목 나온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새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앞에 두 글자를 이렇게 나눠서 힌트를 드렸고 뒤에 세 글자를 나눠서 또 이렇게 힌트를 드렸습니다.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검색도 해보시고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 딱 11시 11분 저희가 약속의 시간에 저희 새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 종목 힌트를 다 드렸는데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 고수의 픽을 통해서 수익을 봤던 인증도 좋습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종목의 앞에 두 글자 맛있는 거죠.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노하우 이런 거 보내주시면 또 두 분의 전문가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딱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릴 테니까요.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1차 힌트는 여기까지 좀 드리겠고요. 2차 힌트, 고수에픽 2차, 두 번째 힌트는 잠시 후에 상담하고 있는 중에 한 번 더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상담 들으면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그럼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종목, 최근에 시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락세가 계속 나와서 손실이 점점 커진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벌써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그러면 상담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6382번님께서 주신 문자인데 기아차를 매수하신 6382번님 86,363원 매수 단가가 86,363원이고 17% 고점에서 절반을 매도하고 난 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추가 매수하고 나서 더 가져가도 될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될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고 가야 될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물론 먼저 말씀드린 게 맞죠. 말씀드린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살 때 어떻게 가져갈지 계획을 세워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떠날 때 이 종목과 함께 그 동반해서 여행을 떠날 때 미리 이제 코스들을 준비를 해놓고 버스를 타고 갈지 승용차를 타고 갈지 이제 정해놓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종목 손목까지는 딱 잡고 걷기는 시작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이제 골목 돌면서 이제 생각이 날 때까지 걷는 거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기아차라는 종목, 저희 자동차 종목도 저희가 실제로 방송에서 이제 작년 한 여름쯤 8, 9월 달에 현대차 중심으로 많이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그 위에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사실 가격이 거의 많이 올라온 가격 사셨고 이 사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이 없이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고점이라고 생각해봤자 아마 이제 2, 9간 정도에 팔았을 텐데 지금 제가 보면 한 뭐 5, 6% 정도 수익 보시고 빠져나오신 거예요. 빠져나오시는데 차라리 다 빠져나왔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변동성 구간에 들어가서 단기로 몇 프로 먹고 나오겠다라고 생각한 매매였으면 차라리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가니까 무서워서 짧게 먹고 나머지는 봐야지라고 했는데 무너지니까 지금 무서워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매매를 하기 전에 매수를 하기 전에 계획을 좀 사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실 테지만은 다행인 거는 반은 일단 비중을 줄인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실현한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한 7만 2천 원 정도까지 손절가 잡고 72,000원 정도 가격되면은 저는 올라갈 때 의미 있는 장대 양봉에 이제 시가 정도 그 정도 구간이니까 72,0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런 질문들 많이 왔거든요. 무거운 종목도 사셔서 빠지니까 얼마까지 내려오면 살까요? 얼마까지 내려오면 살까? 지금 사고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올라갈 때 가벼운 종목들이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무거운 종목들은 천천히 오래 올라가지만 빠질 때도 천천히 오래 빠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한 61선 정도에서는 잡혀주고 반등은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잔량만 손절가 72,000원 잡으시고 보유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아차에 대한 해법 첫 번째 종목 상담을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하겠습니다. 6687번님이 주신 문자인데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을 17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 좀 많으십니다. 자, 이거 계속 빠지는데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알테오젠 13만 4천 원까지 오늘 내려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알테오젠 지금 상황에서 매도 결정은요. 종목만 봤을 때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목만 봤을 때 지금 뭐 매도를 결정해야 된다 정도는 아니지만은 6687번님께서 내가 이거를 매도를 하고 매수할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매도하고 옮겨가셔도 좋지만
이거 내가 지금 팔아서 확실하게 뭔가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굳이 매도를 서두를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알테오제 나는 이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막 다섯 손가락까지 들기도 하는 뭐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좀 많이 봤기도 하는데요. 요즘에 코스닥 지수 자체가 뭐 올라오는 타다가 어느 정도 좀 빠지고 1000포인트 올라간 쯤 하다가 다시 이제 940 정도로 내려오고 이제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서 코스닥이 진짜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한번 상승을 잡아주기 시작하면은 제약주에도 수급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17만 원 정도면은 지금처럼 막 손실을 크게 볼까 정도까지의 매수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17만 원 사실 뭐 싸게 사신 건 아닙니다. 싸게 사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종목을 봤을 때 아직까지 지지선이 아직까지 두 군데 세 군데께 남아 있어서 지금 당장 뭐 이거는 죽었다 얘는 끝났다 이런 종목 아니라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꿀 게 있으시면 매도하고 매수해도 좋지만 그냥 이 종목만 봤을 때는 내가 빨리 자르고 나가야겠다 싶은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테오젠에 대한 해법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고 절 보고 있는 종목 있다 하시면은 정리하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굳이 뭐 정리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이영재 전문가와 2531번님께서 주신 문자를 볼게요. 테라젠 이텍스를 매수하신 분입니다. 매수가는 9,400원, 비중은 20%를 보고 사셨는데 유전체 사업 비전을 보고 장기로 바라보고 진입을 하긴 했는데 막상 하락이 계속 나오니까 멘탈 잡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7,400원 선에서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그러면서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7,400원 선을 왜 말씀하시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전에 이제 한번 받아 잡았던 그 자리에 한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유전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이제 코로나19를 분석하는데 또 최근에는 이제 탈모를 이제 예상하는 그걸 이제 유전자적으로 예상하는 그런 이제 기술들도 특허를 받았던 그런 뉴스들도 나오기 때문에 네. 향후 이제 뭐 비전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제약 바이오 특히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른 섹터보다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희가 거기 안에서 그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성공을 시키려고 연구를 한다고 100% 성공이 되지 않잖아요.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저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하는 입장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응은 뭐냐? 7,400원대 추가 매수가 그러니까 일단은 9,400원대 사신 것도 납득이 돼요. 왜냐하면 전에 이제 한번 받아 잡아왔던 구구간이니까 박스가 하단 잡고 보고 언제 한번 들어가셨을 것 같고 여기서 일단 깨졌으니까 사실 선전을 해야 되는데 한번 반등 주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가지고 계시겠다는 생각도 좀 이제 납득이 돼요. 그게 이제 한 7,000원대 7,700원 이 정도 될 텐데 7,400원대면 전에 이제 아주 이제 작년 정도 작년 이상이죠. 작년 초 아니면은 재작년 이제 그때 한번 잡아봤던 그 자리 인근에서 한번 추가 매수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추세가 한번 꺾여지면은 또 테마성 이제 제약바이오 가는 시즌이 아니면 오히려 좀 힘들 수가 있고 지금 20% 비중이 아니라 만약에 5% 비중이었으면은 또 뭐 한 5% 정도 더 사보세요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중이 늘면은 여러분들 비중이 늘어나면은 점점 손절하기 힘들어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손절을 하기가 쉽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10% 손실 보고 있는데 한 번 더 물을 탔어요. 그래서 반을 그만큼 샀더니 손실 마이너스 5%가 됐어요. 그러면 5%만 올라오면 본전이니까 빠져나와야지 하면서 손실이 빠져나오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시는데 추매를 하시는데 문제는 덩치가 커지니까 손실폭은 줄어들어도 손실 퍼센티지는 줄어들어도 손실량 객관적인 금액이 또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0%에 500만 원 손실이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15% 손실인데 손실 금액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실 금액이 보이니까 또 손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묶여있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0% 비중을 테라젠 이텍스에 갖고 있는 것도 절대 적은 비중 아니다. 물론 운영하시는 자금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자금은 한 7,7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보고 대응하시자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면서 추가 매수는 조금만 지금 구간 아니다. 추가 매수는 오히려 추가 매수는 제일 저점을 사는 게 아니고 바닥 잡고 돌려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저점보다 비싼 가격에 사시는 게 추가 매수를 할 자리거든요. 지금은 추매는 아니고 손절가 7,700원 부분에서 대응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테라젠 이텍스에 대한 해법까지 영재 전문가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상담 바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8453번님 문자를 김사연 전문가와 상담할 텐데, 유니언 머티리얼을 매수하신 열혈 시청자 겸 주린이 시청자라고 하셨습니다. 유니언 머티리얼을 4,710원에 비중은 30%를 매수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다른 방송에 추천주로 나온 거를 매수해서 지켜보자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주린이라서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채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더 내려갔어요. 추가 매수해도 된다고 하시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기다림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길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제랑 같은 분인지 같은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인지 어제 방송을 보셨는데 이 상담을 못 듣고 채널을 돌리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제도 말씀드렸거든요. 어제 같은 분인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금요일날 방송을 보고 매수를 했는데 월요일까지 지켜보자라고 해서 봤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질문 주신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랑 다른 점은 이제 추매도 괜찮다면 추매도 가능하고 기다려보면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건 조금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지금 이 미중 분쟁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이고 또 이 장이 안 좋을 때 한 번씩 이제 올라온다. 그럴 때 좀 4,200원까지는 버틸만 하고 제가 어제 여기 4,200원 정도 선을 그어놓은 게 있거든요. 4,200원 정도 버틸만 하고 그래도 뭐 매수가까지는 않아도 4,600-700원쯤이라도 오면은 그때라도 좀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방송 끝나고 갔었어요. 보면은 정확하게 4,205원까지 갔다가 다시 오고 4,860원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매도를 하셨어야 되죠. 어제 보내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금요일 날 본 방송에서 월요일까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지고 아마 8453번님이 보셨을 때도 어제는 원래 매도를 하셨어야 되고 지금 자리는요 추가 매수를 들어가긴 어렵습니다. 추가 매수 들어가기도 어렵고 기다리는 것도 마냥 기다리긴 어려워서 어제보다 그래도 손절가는 조금 낮춰서 제시해드린다라고 하면 4,000원까지 제시해드릴 수 있으나 기왕이면은 이 종목은 다음 주까지는 가져가시는 걸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음 주까지 가져가면 또 주말에 하고 또 어제랑 오늘 사이에 나왔던 기사가 뭐냐면은 중국에서 희토류 생산량을 다시 늘렸습니다. 27%가량. 그렇기 때문에 이 희토류 관련주들이 오늘은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오죠. 분명히 희토류만의 악재가 있다는 거고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기사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23에서 27% 정도 희토류 생산을 늘렸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희토류 관련 문제는 좀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장기간 지속돼서 보진 마시고요. 이번 주 안에 뭐 큰 변화 없으면 가급적이면 매도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니어 머티리얼에 대한 해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뭐 끌고 가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네 분 정도 저희가 상담해 드렸는데 상담 중간에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고수의 픽 힌트, 2차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의 종목인데요. 자, 문자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새땡, 새땡이라는 저희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후기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힌트를 좀 더 주시고 어떤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지도 한번 알려주세요. 아까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이제 마이너스 0.7%였는데 지금 1.2%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뭐 1%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1%를 사냥하실 분들은 이제 사냥하고 이제 뭐 한 숟갈 뜨고 이제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는 분도 계실 테고 내가 원래 이제 보고 있던 종목이니까 더 가져가겠다 혹은 아직 정답을 잘 모르겠어서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아침에 드리는 종목들을 미리 보고 정답을 예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걸 제일 잘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거 보냐 1% 사냥꾼들 중에서 제일 이제 그 내공이 높으신 분들을 보니까 퀴즈를 어떻게 맞춰서 사연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문자를 드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딱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면은 앞에 한 글자가 나오잖아요. 네. 미리 받으신 분들은 종목이 먼저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셔서 1%를 사냥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직업을 창출했다. 이런 이제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1%씩, 2%씩 수익 내신 분도 많으실 테고 오늘도 이제 그 정답 맞추시면서 같이 이제 사연 보내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려면은 두 글자 앞에 있는 두 글자 아까 말씀드렸던 먹는 거 말씀드렸고요. 물론 앞에 단원 좀 다릅니다. 단원 다르지만 이미 한 글자를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두 글자의 해산물을 여러분들이 써주실 수 있고 특히 요즘은 제가 그 몸이 좀 안 좋아서 날 것을 잘 못 먹습니다. 요즘 이제 원래 겨울에 굴철이었는데
굴도 못 먹고 굴 먹다가 제가 한 병원 한 두 번 이제 거의 뭐 연란대왕 보고 이제 인사 한번 드리고 이제 절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한 번 반 정도 받고 이제 다시 나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날 거 잘 못 먹고 해산물 잘 못 먹는데 그래도 올 가을에는 몸이 좀 멀쩡할 때 여기 가가 대명항 가서 많이 구워 먹었던 대명장의 대표적인 이제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두 글자고 요즘은 사실 뒤에 세 글자도 잘 안 씁니다. 옛날에는 우리 저 때만 해도 지구촌 시대라든지 땡땡땡 시대 네. 이런 것들을 썼는데 요즘은 이런 단어를 뭘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제 지구촌이라든지 땡땡땡 시대 땡땡땡 시대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도 땡땡땡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해외 진출해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뭐라고 할까요? 기상의 전문가님 이런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워낙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 연결되어 그렇죠. 있으니까 요즘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말은 그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전 세계에 나타날 때는 좀 뭐 안 쓰나요? 선생님들께서 뭐 그냥 그 아예 이런 말이 이제 쓰시던 말들이 뭐 지구촌이라든지 이제 이런 뭐 다문화라든지 이런 말들은 이제 근현대에서 교과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은 뭐라고 표현하겠네요. 뭐라고 돼 있는지 알려주시면 시청자분들 문자로 문자 가져오세요. 뭐 위아더 월드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온누리라든지 아니면은 세계화라든지 뭐가 있겠죠. 그래도 이제 써주시면은 뭐 실크로드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실크로드 시대는 아니니까 김상현 전문가가 저와 이제 앵커님을 교과서의 인물로 근현대사의 인물로 만든 거라고 알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 단어 요즘은 이렇게 해야지 조금 이제 요즘 단어다라는 것도 같이 써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정말 궁금하네요. 생각이 안 나네요. 저도. 그러니까요. 교과서에 있는 말을 쓰진 않으니까요. 그러게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 일단 정답을 문자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지구촌 시대 이런 땡땡땡 시대로 나아가자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우수 역군 막 이런 거 무슨 표현을 했는지 저희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그렇군요. 여러분들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문자 보내주시고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앞에 두 글자 새땡 요거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먹는 걸로 좋아하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후기라든지 맛있게 먹는 방법 이런 거 많이 보내주시면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연권 선물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힌트는 여기까지 드리겠고 이제 상담 또 바로 이어가 봐야 될 텐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음 김상현 전문가와 PB 파마를 볼게요. PB 파마 7201번님께서 주신 문자인데 48,700원이고 비중이 30%라고 하셨습니다. 친구가 정말 좋다고 코로나랑 상관없는 주라고 쭉 장기 투자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주린이라서 잘못한 것 같아요. 제 계좌 어떻게 해야 되죠? 살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지인들과의 종목 교환이 득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네. 올라도 식사 한 끼고요. 떨어지면은 서로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올라간다라고 해서 뭐 서로 막 엄청 좋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밥 한 번 잘 사주면 끝나 그것도 되게 잘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하면은 지인들끼리 종목 공유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하시더라도 아, 저 친구는 이걸 샀구나. 이거 오르면 아, 그 친구 돈 많이 벌었겠네만 하면 되지. 솔직히 너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PB 파마 같은 경우는 48,000원이면은요 아마 친구분께서는 이미 진작에 사고 나서 그 뒤에 사셨을 수도 있으면 48,000원이 여기거든요. 48,000원이면 그래서 일단은 48,000원에 매수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고 나서 3일 동안 잘 올랐고 거래량도 많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원래는 한 45,000원 정도에서는 손절을 하고 나오셨어야 돼요. 네. 지금 당장도요. 뭐 이거를 지금 이제 주식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여기 시작하자마자 이 종목이 물려가지고 뭐 몇 개월씩 몇 년씩 있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처음에 내가 그냥 수업료 때 생각하고 깔끔하게 32,800원 정도까지 정말 넉넉하게 보면은 28,800원까지만 딱 기다리고. 그 이상 안 되면은 내가 나중에 얘한테 뭐 조금 더 주식을 조금 더 잘 좀 적응도 되고 공부도 좀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볼 때쯤이면 모를까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 종목 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주식이랑 이제 거래가 점점 멀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32,800원과 28,800원에 조금씩이라도 매도를 해가면서 나중에 다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70%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쪽으로 그냥 무작정 버티거나 이쪽으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격대 나눠서 손절하시고 70%로 잘 하시는 게 다른 종목에서 돈을 잘 버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PB파마에 대한 해법 알려드렸습니다. 친구분들과 지인분들과 여러분들 종목 공유하지 마세요. 별로 좋은 결과는 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와 1387번님께서 포스코 케미칼 매수하셨는데 방송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포스코 케미칼 12% 비중이고 103,500원. 다행히 현재 수익 높은 수익률로 효자 종목인데 추가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더 넣고 싶다, 싣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될까요? 라고.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살아있는데 문제는 지금 들어가는 비중하고 이제까지 가져왔던 비중은 다른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 가져왔던 비중은 전체 흐름을 몇 달 동안 놓고 추세를 먹은 비중이면은 지금 들어가는 비중은 5일선 지지받고 보는 단기 변동성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비중이 양립이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전업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추세로 좀 달을 끌고 갈 종목을 가져갈 계좌를 파놓고 또 이제 그럼 심심하잖아요. 단기로 놀 수 있는 종목들 하는 계좌가 따로 있고 여러 계좌를 쓰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좋으니까 추세를 만약에 더 가져가 있다 하시면은 사실 지금 말고 21선 정도에서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한번 사보시는 게 어떤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가다가 내려올 때 21선 정도에서는 인근에서는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1선 정도를 라인은 그려져 있을 테니까 여기를 딱 터치했을 때 사는 게 아니에요. 터치하고 한 며칠, 한 4일, 5일 거쳐가지고 단기 지지, 똑똑똑하게 해가지고 확인하고 올라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21선보다 비싼 가격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너무 많이 태우시지 마시고 한 12%니까 21선 인근에서 지지되는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한 3% 정도는 더 늘어서 한 15% 정도 채워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타기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는 중에 불타기는 차라리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대응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상담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해볼까요? 마지막 종목 상담 9992번님께서 주신 문자 김상현 전문가 알아볼 텐데 OCI입니다. OCI를 124,500원에 32%를 매수하셨는데 아 이거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하고요. 네. OCI 124,500원이고 지금 주가 127,000원이고 진짜 OCI 사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별로 못 보신 것 같습니다. 네. OCI를 7천원 빠졌다고 답답해 할 종목이 아니에요. 일단은 뭐 이 종목 진짜 예전에 뭐 60만원,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부터 예전에 뭐 8만원, 7만원, 6만원도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종목이고 그나마 요즘에 친환경 관련 정책 나오면서 좀 주가 좀 살아났고 오늘 좀 장 안 좋지만 그래도 양봉 그려지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어려운 건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어제 그제 좀 빠졌다라고 해서 사셨겠지만 그래도 주가 전체 흐름을 보면 가장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진짜로 한참 보시 여기서 한 1년 넘게 2년 가까이 여기서 기었던 여기서나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건 하루만에 답답하다고 느끼면 이 종목 가지고 못 버티십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단 지금은 흐름 아직 추세 이어져 있고 딱히 뭐 11만 원 이탈하는 거 아니면 이 종목 지금 상승 추세 꾸준하다라고 평가 내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OCI에 대한 해법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끌고 가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있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린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피해 힌트 두 번 드렸고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새우 글로벌이고요. 네. 저희가 그 방송할 때 0.7%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3% 정도 상승이거든요. 네. 이모 한 3% 정도 수익 내실 분도 내시고 이제 또 내일 방송 언제 하나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네. 보시면은 이제 한번 급등해 준 다음에 바닥 단기적으로 바닥 잡아주고 한 넉 달, 다섯 달 자리 한번 주고 오히려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매매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은 4,500원 목표가에 손절가 3,2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답은 5번 새우 글로벌이었습니다. 새우 글로벌 정답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고 뭐 1% 2% 사냥꾼 분들께서는 이미 아마 목표를 달성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 보내주신 문자 몇 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511번님께서 조금 전에 문자를 주셨는데 정답 새우 글로벌. 그러게요. 요즘은 이런 단어를 잘 안 쓰는 것 같다는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네요. 이데일리 TV 보면서 주린이가 많은 정보와 위로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수익 볼 때 많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공부도 많이 도와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시청자분들도 그 글로벌, 지구촌 이거에 이어서 요즘에 쓰는 말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얘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이런 얘기 옛날에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요. 요즘 쓰시는 거 다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요즘 안 쓰나요? 요즘에는 그런 말 자체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워낙 그냥 글로벌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도 잘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다음 문자는 자, 다음 문자는 이분을 보겠습니다. 5284번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자, 새우 글로벌입니다. 고향에서 새우를 먹다가 새우 수염이 목에 걸려서 너무 힘들었던 생각이 나네요. 지금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해줬고 그 밑에 또 요즘 장이 안 좋아서 수익을 못 내고 있으니 생새우 구이는 못 먹어도 건새우로 파전이나 만나게 부쳐 먹어야겠습니다. 새우 글로벌 정답 맞추셨습니다. 건새우에 약간 이제 밀가루를 얄팍하게 붙여가지고 이걸 튀겨가지고 새우깡을 만드는 이제 그 이자카야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이제 파는 거 있거든요. 건새우로 새우깡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맥주 안주나 이제 사케 안주로 뭐 이제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청주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케는 안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뭐 보혜 양조나 뭐 이런 거 먹는데 네. 고기에다가 백화수복 이런 거에다 먹으면은 드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건새우를 살짝 해가지고 튀겨가지고 새우깡처럼 드시는 맛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안주 주는 주점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일본식 주점에서 그렇게 많이 해주더라고요. 네, 주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3058번님께서 또 하나의 팁을 주셨습니다. 5번 새우 글로벌 해주셨고 새우를 배를 갈라서 소금 후추를 살짝 뿌리고 땡초를 다지고 위에 올려서 버터에 구우면 맥주 안주의 짱이에요. 고수님들 맥주 생각나시죠? 라고 하셨습니다. 쉽지 않네요. 손이 많이 갑니다. 하나씩 이걸 배를 갈라가지고 배를 갈르고 제가 드린 팁 보세요. 그냥 한 바가지 해가지고 저에 쭉 치워가지고 그냥 건져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하나하나 정성정성 이런 거는 이제 돈 주고 사 먹어야죠. 돈 주고 사 먹는 게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문자를 더 볼까요? 6124번님께서 주신 문자인데 여기 있습니다. 새우 글로벌. 내 계좌는 파란불인데도 세 분 방송을 보고 있으면 그냥 편안함은 왜 느껴지는 것일까? 이것은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팔아더라도 그 즐겁게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잘 될 그렇죠? 때도 있을 거겠죠. 안 될 때 너무 힘들어하면 잘 되지 못합니다. 잘 될 때를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잘 될지를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바닥에 들어오셨으면은 힘들다고 하시기보다는 잘 되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맞다.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인드셋도 하시고 저희 세 명의 이 앙상블이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방송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 즐거움과 편안함을 드리게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연구원 선물 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드릴 수 있습니다. 꼭 받으셔서 선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사연 전문가와 함께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고수에픽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정보 또 재밌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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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여러분들의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